많은 종류의 아이템이 주문에 반응한다네. 아이템에 적절한 주문을 전달하면 고유한 능력이 발휘되지. 아, 저도 압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리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아이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이지. 이 발광석은 보다시피 발광석을 켭니다와 발광석을 끕니다라는 주문을 받으니까 그 주문들을 입력해서 켜고 끌 수 있지. 그리고 필요하면 주문을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다네. 이렇게 바꾸면 이제부턴 켜짐이라는 주문으로 켤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을 다룰 수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불편하지. 아이템 중에는 주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종류도 있네. 이 레버는 사람이 레버를 작동시킬 때마다 이쪽, 저쪽이란 주문을 출력한다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출력되는 주문들이지. 하지만 출력 주문을 내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요. 두 아이템을 붙여놓으면 모를까? 바로 그거라네. 여러 개의 아이템을 하나로 조립하면 그들끼리 서로 주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네. 왜 아무 변화가 없지? 주문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레버는 이쪽이라는 주문을 내는데 발광석은 켜짐이라는 주문을 기다리니까요. 그렇군. 나처럼 나이가 들면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신머리도 빠지게 된다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기도... 아, 연결선이 생기는데요? 이제 동작하는구먼. 이 선은 편의상 그려지는 것일세. 출력 쪽의 주문이 잠재적으로 입력 쪽의 주문에 대응할 수 있다면 선을 그려준다네. 그러나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의존해선 안 된다네. 그럼 응용 문제를 내보겠네. 여기 두 번째 발광석이 있다네. 레버 방향에 따라 양쪽의 발광석이 번갈아서 켜지도록 할 수 있겠나? 그건 간단하죠. 새로운 발광석은 레버가 켜짐 주문을 내놓을 때 꺼지고 꺼짐 주문을 내놓을 때 켜지니 그렇게 출력 주문을 수정하면 될 겁니다. 잘 동작하긴 하지만 A-를 주겠네. 이 빨간 발광석은 켜질 때 꺼짐이란 주문을 받도록 되어 있네. 이걸 다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할 때 헷갈리지 않겠나? 그렇군요. 유지보수라. 주문의 내용은 후임에게 주석 역할도 하는 셈이군요.